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파교!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쏘이면 죽을 수도 있는 노랑 가오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맹독성 노랑 가오리를 직접 잡아가지고 한번 충분히 해볼 건데, 노랑 가오리를 잡으려면 남해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운전 한 6시간 해가지고 가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낚시로 잡거든요. 그래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럼 컨텐츠 망하고 6시간, 왕복 12시간 날리는 거야, 이리 봐.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오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새 팬티를 입고 뛰어보자, 팔짱!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오리를 잡으려고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차를 타고 왔는데 6시간 타고 왔어요. 이렇게 6시간 타고 와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잡히면은 20kg 이상짜리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먹는 노랑 가오리가 잡힌다고 하는데,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요. 은혜야. 아니야. 너 걸렸다 이래기야.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 브루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또 한 명 더 왔는데, 안녕하십니까. 첫자락치입니다. 겁내기 오랜만이구만. 한 세 달 전이 외래어 중 자꾸 퇴치한 다고 한번 찍었었잖아요. 분위기가 어찌나 후끈후끈한가. 오늘 또 외래어 좀 가오리. 아,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말 좀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블루길 대박 나가지고 형님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너무 재밌다고. 형님 오늘 가오리 잡아주실 거죠? 일단 하자. 자, 그리고 오늘 진짜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라마이입니다. 무라마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노란 가오리를 진짜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오늘? 좀 쎄합니다. 자, 지금 바로 한번 낚시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님 옷은 도대체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라인 댄스를 추고 계세요. 라인 댄스 추면 나이 바로 들통납니다, 형님. 아니, 불빛이 반짝반짝이갖고 가오리 잡아갖고 춤 한번 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오리 미끼를 밴댕이로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직접 잡으신 거죠? 네, 오늘 새벽에. 가오리가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물어버리나요? 예. 네. 최고 큰 거 잡아보신 게 한 몇 킬로짜리 잡아보셨어요? 170까지 잡아. 그런데 다 놓치세요. 와. 170g이요? 아니, 그람이면은 미럼이요, 미럼. 오늘 그런 거 잡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오늘은 진짜 1킬로짜리도 괜찮습니다. 오늘 뭐 잡으면 다음에 잡아야죠. 아, 그럼요. 오늘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에? 맞아요. 목소리 안 좋은데? 맞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미끼 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초짜님 작정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몇 대 피실 거예요? 같아서는 20대 피하는 게 6대로 승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밴댕이는 꽂아놓고 가오리가 물 때까지 기다리면 된대요. 밴댕이 미끼를 써보셨어요 형님? 아니, 나 밴댕이 실제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꿰나요 미끼를? 꼬리 밑에 중심 부분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등짝 위에 부분을 찔러서 입으로. 정확하시네요. 레드볼 여기 걸어서 잘 당겨주면. 아, 그럼 안 빠지는구나 절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고. 우와, 그래요? 근데 가오리가 물면은 백방백중 다 걸리나요? 삼키니까. 아예 삼켜버리니까. 저희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형님. 아, 또 언제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보겠어요.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낚시 몇 대 던지실 거예요? 4대. 그러면 초창하실 거랑 해가지고 총 10대 잡겠다. 개수를 한번 조져버리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꿈에서 꿨었어요. 꿈에서 잡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개라됐네. 자, 여러분, 지금 다른 낚시하시는 분이 20kg 정도 되는 가오리 잡으셨다 해서 한번 보러 가볼게요. 근데 어디요? 모르겠어요. 와, 진짜 크다. 와. 자, 여러분, 지금 잠깐 가오리만 보여드렸는데 지금 방송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가오리만 잠깐 찍었습니다. 저 정도가 22k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엄청난 크기였죠? 장난 아닙니다. 왜 부르님은 잘 나오고 저는 이따구로 나온 거예요? 물개대기. 자, 이제 저희도 잡아볼게요. 형님, 저거 보시더니 눈 약간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약 바른 것 같아요. 무슨 갑자기 약을 빠세요? 저런 사이즈 옆에서 잡았는데 우리가 꽝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 그럼요. 일단 가만히 있어. 말 걸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원투 캐스팅이 국가대표급이에요. 형님, FTV도 나오셨죠? 섭외가 안 오더라고요. 200m만 던졌습니다. 버려. 네, 20m 날렸습니다. 자, 근데 이 가오리 낚시가 한 20에서 25m 던지면 된다 그랬죠? 아까 무슨 아버지께서 형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형님이라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옆에 가오리 보고 충격이 아직도. 자, 이렇게 하나 세팅하고 나머지 다섯 대로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은 제가 하나 던져볼게요. 기가 막혀. 국가대표구만. 여기다 거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람 불면 옆으로 제껴지지 말라고 안전벨트 해놔버렸네. 그렇구만요. 자, 요 초록불이 입질이 오면 빨간불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돼요. 무한 대기 리발. 저기 이제 자러 가자. 그래, 진짜. 괴롭한데. 형님, 약간 탐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비누 놓고 왔어. 자, 여러분, 그리고 가오리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낚싯대를 종종 끌고 간대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못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낚싯대 끝을 걸어놓으신대요. 낚싯대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한 3번 정도. 이걸 끊고 그냥 낚싯대 들고 가버려요? 미사일처럼 날라버려요. 미사일처럼 날라. 자, 여러분, 지금 낚싯대를 쭉 펴놓고 한 8시부터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10시부터 물기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문대요. 근데 2주 동안 이전에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고, 아까 낚시TV에서 잡은 거 진짜 운 좋게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일단 해야 돼요. 응, 숙소 안 가나? 가고 싶냐? 숙소 가려고 왔는데? 괴롭겠네. 여러분, 방금 입질 왔거든요? 있어. 가오리다, 가오리가. 찌르는 거 맞고! 저는 뭘 하시는 거예요? 몰라, 흥분이
아니냐고 미친다. 다리 밑으로 들어가 있네. 이거를 끌고 경사 완만한 데 있거든요. 거길로 가서 갈고리로 꼽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아 지금 죽겠어. 지금 이거 버티고 있는 거야. 나 아, 어? 잘못하면 낚싯대 날라가요? 아, 내가 놀러 갈라가도 몰라. 지금. 형님이 날라가신다고요? 그것도 재밌겠는데. 아 근데 가오리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진짜 세다. 와. 우와 표정 보세요. 이거 리액션 아니야? 내 차에 그 기적이 있어. 좀 갖다 곧 싸시겄어. 치킨 스쿠버가 저주 땡기는 것 같아요. 떴어. 오 가오리네. 작은 거예요. 물살이 세서 그런 거구나. 올릴 수 있어. 아 이걸로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야 날라다니다 날라간다. 노란 가오리가 독침이 있는데 쏘이면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답니다. 네. 오케이! 이야!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꼬리로 얘네가 쳐요. 그냥 가시 자체를 잡아도 독에 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거 한번 만져볼까요, 여기? 우와, 개 딱딱해요. 소리 보세요. 그죠? 잠깐만. 오, 꼬리 움직였어, 꼬리 움직였어, 꼬리! 근데 왜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독침인데, 맞으면은 진짜 요당한 건너입니다. 공격할 때는 저거 세운대요. 지금 누워있는 거구나. 네, 기들인 거네. 네. 형님이. 작은 침이 한 개, 두 개, 세 개 돼 있고. 아, 여기도? 네, 저것도 이제 네. 다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는 거지. 독침 끝에를 아예 잘라버려야겠네요. 네. 라삭, 라삭, 오우. 이제 롯밥인 거죠? 땡콩 맞아라. 파츠, 파츠, 파츠. 어, 여기 진짜 딱딱하다. 그 소리나, 목탁 두들긴 소리 있지. 마하반야, 렐루야. 어, 이거 뭐야? 아, 얘가 점액질이 엄청 많구나. 아, 안 만질래요, 이제. 이거는 한 몇 킬로 될까요? 3킬로? 이거 3킬로 정도? 근데 평균 잡으실 때 22킬로 잡는답니다. 형님, 아직 멀었습니다. 열심히 할게. 자지 말라는 거지. 낚시 경력 50년이라서. 마흔이시잖아요. 뒤집을 수 있나요, 얘네? 아, 여기를 잡는구나. 어우, 이거. 아, 이렇게 삼겼구나. 우와, 이거 완전 다 콜라겐이네요. 너무 맛있겠다. 일단 어디 잠깐 챙겨놓을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넣어놓는 거예요. 손 장난 아니네, 이거. 점액 장난 아니죠. 우와, 이거 봐. 아, 더럽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를 잡았는데, 노란 가오리. 가오리라고 황가오리라고도 하는데 평소에 이제 많이 먹고 옛날에는 인근이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런 가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생식기 있죠. 자 요게 암컷이라고 하고 수컷 잡으면 여기에 룰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자 물에 바로 담가볼게요. 아 여기가 좀 얕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는구나. 누가 가져가지 않겠죠? 내가 가져야지. 다음 가오리 바로 두 분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Let's go. 저 보이시죠? 초창은 이 삘 받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잡으시려고 그래. 저기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왜 이렇게 눈이 도 왜 이렇게 눈이 돌으셨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 마리 잡았고 눈이 돌아왔습니다. 오 왔다 지금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제발 오 물살이네. 지금 밴댕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형님 진짜 눈알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미쳐버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계속 기다려볼게요. 자 여러분 진짜 왔어요. 이건 오오오오 물살이었어요? 한번 감아보시면 안 돼요? 물살이에요? 말도 안 되게 여러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잖아요. 진짜 입질이었는데. 아이 감칠맛 나네 진짜 미치겠고. 형님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 눈 또 돌아갔어요 아까. 계속 대기 리발 알아요 물개 닮은 거. 자 여러분 지금 가오리는 계속 안 나오고 미끼는 계속 이제 갈아줘야 되니까 지금 잡으셨나요 미끼를? 야 세 마리가 이렇게 올라오네 밴댕이가. 야 다시 가오리 잡죠. 그냥 그거 먹고 싶기도 하다. 와 이게 뭐야? 오 사라졌어. 어 불빛이면 사라져 원래. 잡것들. 와. 오 사라진다. 어유 잡것들. 자 여러분 지금 6시간째죠 형님. 가오리 한 마리 잡았죠 저희. 또 한 마리 잡을 판이요. 좀만 지들게. 피곤해 갖고 그냥 눈깔 튀어나 올라온다. 자 여러분 지금 옆에 하시는 분들이 작은 새끼를 잡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귀여워도 절대 이 꼬리 조금 만지시면 안 돼요. 작아도 맹독성이기 때문에 만지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오는 이 개랑 프라이 해놓은 줄 알았어. 크기 비교해 보세요. 와 너무 귀엽다 얘는. 이거는 이제 순놈. 이게 그거구나 루라.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20kg짜리 잡으러 가시죠. 아이고. 자, 여러분, 얘는 진짜 방생해 주도록 할게요. 이거 먹으면 진짜 야만인이라서. 버려. 아이고, 간다. 아이고. 엄마 데리고 와. 그 엄마 우리가 잡는다. 자,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조그마한 애랑 아까 잡은 애 이렇게 두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초록불빛이 전부 다 낚싯대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새벽 5시 반이거든요. 네, 제 연상 보시면 아시겠죠? 힘들어 뒤질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낚싯대를 쳐다보고 있을게요. 집에 갈까? 자 여러분 지금 날이 완전히 밝았는데 이제 아마 철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차 안에서 초짜장님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낚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입질 뻥해요 형님. 눈 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일단 요 낚싯대 다 접을게요.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설찬이 힘들었네요. 아이고 썩을 놈 그냥 가오리 두 마리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판인데 다음에 또 한번 하지 말자 그냥 이거. 아 그래도 형님이 한 마리 잡아주셔가지고 컨텐츠 성공시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 이제 철수했고 이제 요 봉지에 아까 잡은 가오리 이제 담아서 가져갈 건데 아까 옆에서 가오리 조그만 거 잡으셨던 분들이 가오리 한 마리 잡아놓으셨대요. 저것도 주신다고 합니다. 저거는 초찬아씨님이 가져갔거든요. 자 일단 한번 건져볼게요. 아, 근데 살아있을라나? 오 날라난다. 야 얘 꼬리를 잘라놨는데도 지금 엄청 팔팔하네요. 아 이거 귀여워. 아 이거 어떻게 먹어? 개맛있겠다. 근데 이게 또 연골어려가지고 버릴 게 없대요. 그냥
그냥 다 씹어먹어도 돼요. 야야야 되게 보들보들하네. 그만 쓰다듬어 낼 거야. 안에 이빨이 있네 진짜. 얘네가 바지락도 부셔먹는다고 하거든요. 이야 유친 같다. 아, 또 뭐 구데기 세 마리 붙어있는 것 같은데. 가만 들어가자 이래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꺼내볼게요. 오 실하네. 얘네 독침이 엄청 길다. 아우 깔끔하다. 아우 깔끔해. 저 꼬리 딸린 거는 부루가 가서 먹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형님도 요거 아이스박스에 챙겨서 가서 맛있게 드신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까 지랑 닮았네. 던져버려. 닫아버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냥 다른 거 하자. 그래요. 보라마님 고생하셨습니다. 5월에 대물들이 좀 나온다고.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5월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담이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라마의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오리 잡는 영상 많이 있거든요. 제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를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밤을 새가지고 가오리를 잡아왔습니다. 와와 장난 아니지 은혜야. 이게 뭐야 배꼽? 이게 이제 생식이에요. 얘는 암컷이라고 합니다. 수컷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띵띵 해가지고 루랄 두 개 붙어있대. 자 여러분 이 노란 가오리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얘는 맹독성입니다. 요 꼬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라왔잖아요. 제칠 거면은 꼬리부터 자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꼬리에 찔리면은 사망을 이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그 꼬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 꼬리를 잡으시면 안 돼요. 잡는 순간 독을 그냥 타버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 노란 가오리는 신기한 게 난태생입니다. 알을 안 낳고 새끼를 까는 거죠. 5월에서 8월에 새끼를 10마리 정도를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봄부터 굉장히 큰 개체들이 잡힌다고 하는데 지금 촬영 날짜가 8월 20일 가까이거든요. 잠시만 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려? 딸꾹질. 뭐 훔쳐먹었어?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구음소도 아니고? 그리고 겨울에는 먼 바다로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낚시를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대신 밤을 새야 돼요 리바.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가 뭐냐 바로 가오리 스테이크와 가오리 간을 먹어보자. 얘네가 연골어류라고 해가지고 뼈가 없습니다. 지금 뭐냐 다쳐먹어도 된다. 날개를 스테이크로 해서 구워먹고 간을 적출해가지고 따로 요리해볼게요. 뭔가 생긴 게 조금 스크림 같지 않아? 피카츄 같아. 너 포켓몬스터 매니아 친구 엄청 많아 알아? 사과해. 사과해. 누가 복명복창을 하래. 사과해. 사과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바로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점액칠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 점액칠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왓츠야. 자 너 목소리 안 좋은데? 감기 걸렸어? 어. 나가. 딸꾹지 괴롭겠네.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 자 그럼 어느 정도 다 씻었으면 I believe I can fly. 버려. 요쪽에 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라상 나 뭐 같다고? 집도 의사 선생님 같아? 응. 레츠 옳지. 나가 이제. 너 잘렸어. 왜? 몰라. 자 여러분 이게 간인데 간 색깔이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약간 연한 색이어야 되는데 냉동 보관을 했다가 해동시키나 마나 거라서 간 색깔이 약간 변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네가 먹을 거야. 내가요? 네. 레츠 아씨 잘했어. 잘렸어. 나가. 아 어떡해. 100번 너 왜 그래. 너 지금 100번 넘었어. 아야 다 찍어. 자 보시면 간이에요. 아주 신선하죠. 자 요거는 요 찬물에 조금 탱탱하게 둬야 됩니다. 버려. 냄새가 너무 심한데 이게 잡았을 때 이 냄새가 나는데 홍어 목 가오리야. 약간 홍어 냄새 나지 않아? 삭힌 냄새? 썩었으면 어떡해? 너가 배탈 나는 거지. 난 안 먹는데? 나도 안 먹는데? 누가 먹어? 상만이 주자. 하나 둘 셋 왔어야. 원래 근데 냄새가 나. 홍성으로 씹다 걔는 많다.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 얘가 한 3kg짜리거든요 근데 보통 잡히는 거는 22kg 정도부터 잡힌다고 합니다. 은혜 진짜 이만해. 그거 들고 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 좋았을 것 같아. 왜? 커서 크면 다 좋아? 응. 그분이 최고 큰 거 잡아보신 게 자동차만 하네. 그거 들고 왔으면 어떡할 거야? 거실에서 이거 막 하고 있을 거야. 냄새 개나면서 막.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뭘 어떻게 이혼하지. 이혼하 땡큐. 다음에 잡아올게. 빠이. 자 근데 여러분 크기가 3kg라도 저희 혼자 절대 못 먹습니다. 요 정도만 해가지고 잘라서 먹고 나머지 부분은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 쌈처리 하신대요? 어이 아니에요. 모함이에요 모함. 이렇게가 이상한 거만 배워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솔재 들어가면 여기를 딱 잘라줄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게 잘린다 얘네. 어. 자 그리고 요쪽이 싹 다 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싹 베어볼게요. 라삭 따무라이. 근데 요거만 먹으면 좀 양이 적으니까 반대편 나오면 잘라볼게. 너 잘라볼래? 근데 반대편까지 하면 쌈처리네. 어머니! 아니야 삼철이 아니에요. 꽃 모양으로 잘라도 돼? 안 돼. 어차피 못할 거니까. 라삭 목소리가 너무 작다. 어기어라. 자 그리고 사실 위에는 연골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찜으로 먹고 밑에는 좀 살이 많은 부분에서 탕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거 어머니들인다. 그렇게 한다고 원래는. 걱정하지 마라.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엄마 진짜야. 아! 들어가라. 자 이제 이거는 러버님께 쌈처리 하도록. 아 죄송해요 어머니. 쌈처리 아니에요.
열어버려. 플라이어를 점처리할 거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제 스테이크로 쓸 이 부분 있죠. 요 끝에를 이렇게 쫙 날려줘야 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를 왜 날려줘야 되냐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그러라는데. 자, 그리고 이제 요 껍질을 벗겨줘야 됩니다. 아, 이거 껍질 벗긴 건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거 그냥 한번 벗겨줄 것 같지 않아? 오,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어기야기 열아차. 자, 요 껍질 벗긴 거는 플라이어를. 우와, 뒤에가 더 빡세. 아, 나 알지, 이거 싫어하는 거, 튀기는 거. 나 영상 안 찍으려고. 찍지 마, 내가 하면 돼. 뺏겨. 채널 뺏기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재밌어, 영상 찍는 거. 어이, 튀겼구나. 아, 아 미안. 슈리? 아, 진짜 싫어. 뭐가 싫어? 손? 오. 손에 묻힌 이 점액, 이거 말고, 내가? 어. 얘 대 얘. 예. 얘가 더 좋다고? 아니.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 안 지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 스테이크 부위가 됐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잠깐 두고. 왜 여기다 놔? 올리지 마, 아직 올리지 마. 자, 이 냅킨으로 수분을 쫙 빼줘야 돼요. 얘 딱 올려. 다음. 여기 근데. 근데 아까보다 냄새가 훨씬 안 나. 회로 한번 먹어볼까? 아니. 고마워. 죽을 것 같아. 날 좋아하긴 하는구나. 아니, 여기서 죽으면 내가 범인으로 올릴 수도 있어. 너가 범인이야! 자, 이렇게 빠바바바박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다 빼줘야 돼요. 이게 엄청 탱탱해서 세게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 진짜 세. 누가 그렇게 세게 쳐? 생선을. 아! 부러웠어. 나를 연맹을 하다가 벌 받은 거야. 누가 생선을 주먹으로 막 이렇게 치냐고. 처마 하면 이렇게 치는 거지. 너 손 괜찮아? 어디 봐봐. 여기? 으아씨! 대 짜증나. 카메라로 봐서 그래? 아니, 눈으로 봐봐. 아니 론나 하얘. 이 색깔이랑 똑같아. 개소리 하지마. 이보다 더 하얘. 자, 여러분 그래서 컨텐츠가 뭐냐면 가오리 처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분을 말리는 동안 저멀리 꺼지고 간 왔습니다. 간 여러분. 오오 느낌 개 같아. 아, 죄송해요 여러분. 진짜 개 같아서. 아니 근데 이거 색깔이랑 똑같아서 잘 안 보여. 아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냥 해. 안 되지. 곰팡이 분들이 보려면 제대로 봐야지. 곰팡이 분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여기 밑에다가 해. 나 너의 허락을 받아야 돼. 집주인님한테 전화. 아, 우리 월세지? 집 산 줄 알았다 야.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저는 여기 딱 접시에다가 은혜가 여기 안 보이는 거 여기다 하라 그랬는데 저는 보기 쉽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진짜 짜증난다. 가스라이팅. 여기 색깔 약간 다른 거 보이지? 얘네들은 간 안에 쓸개가 있어. 자, 일단 이쪽 쫙 날려버려. 간이 뻑뻑하다. 이거 회로 먹거든 원래. 어? 아무 냄새 안 나? 어? 조금 질이네. 맡으면 맡을수록 계속 나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계속 막고 잡힌 냄새. 아, 원래 회를 먹어서 이게 굉장히 진한 치즈를 먹는 맛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 안에 쓸개가 있는데 터쳤거든요. 어차피 먹을 생각 없었어요. 다시 이 물에 탱탱하게 넣어둘게요. 여기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붉은색들 있죠. 이게 피거든요. 이 피를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돼요. 던져버려. 하나 둘 셋. 왔어야. 점점 목소리 작아진 것 같은데? 나 감정기복이 심해가지고. 자, 이거 가오리살 두 개 이제 바로 펴볼게요.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데? 아니 그럼 생선이 고기 비린내가 나겠냐? 이제 은혜 감정 기복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게 알죠? 끝나고 소고기 먹으러 왔네. 내치 갈비 대신 가오리 같이 먹고 부쳐 이렇게. 우와 부쳐보자. 뭐 같아? 광어. 오 진짜 광어 같네?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어때? 기분 좋아? 아니 뭐야 씨. 아 기분 안 좋아. 아, 죄송해요. 저도 감정기복이 심해가지고. 미안해 은혜. 너한테 한 거 아닌 거 알지? 맨날 듣는 건데 뭐. 개소리 가스라이팅 하지 마라. 글쩍 글쩍. 욕을 내가 너한테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너가 하지. 아침에 일어나 돼지 새끼야 밥 먹어 이러잖아. 그건 맞는 말이잖아. 예?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롱후추 따라라라라라. 자, 그리고 날로금 소량씩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쫙 절여줄게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뒤지실래요? 아, 짜증나. 미안해. 여러분, 근데 은혜가 진짜 이러잖아요. 막 댓글로. 아, 저런 여자를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얘기 조금만 써주세요. 자, 가오리를 소금에 절인 동안 스테이크에 들어갈 야채들을 손질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스파라거스 떨어뜨리자마자. 바삭 사물아. 또리또리또리. 아, 왜 이렇게 올라갔어, 계속. 날씨가 안 좋아. 또 시작된 거야? 자, 여기다 담아버리고. 다음은 제가 싫어하는 양송이 버섯. 바삭 사물아. 잘 잘라줘. 오, 잘 잘랐다. 잘 잘라줘? 아니, 그냥 냅둬이지. 어? 이 하면. 오, 왜 이렇게 많이 쳐? 오늘 좀 많이 맞을 계획이야. 여러분, 결혼 행복하면, 아니, 끝까지 들어있지. 뭘 쳐다봐. 자, 여러분, 다음 요리는 뭐냐면요. 파프리카를 좀 쓸 것 같은데. 파프리카 아주 멋있게 썰어볼게요. 치다르르르. 라삭 사무라이. 롬나 카리스마이 살. 아무리 감정기복 심해도 이건 아니지. 빨리 주소. 황데렐라는 어려서. 자, 여러분 이렇게 각종 야채들이 다 준비됐으면 따라 가오리로 쳐버리기 전에. 자, 후라이팬 깽! 못 참아. 이제 깽으로 바꿔. 오케이, 이제 후라이팬 깽은 내가 양도할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너 파이야 다른 걸로 바꿔. 어디 보자. 와, 즉흥력 진짜 개떨어진다 너. 내가 해볼게. 바로 불이. 야, 어때? 아, 진짜. 누가 그렇게 빠르게 변질해? 원래 호흡 한번 주고 치잖아. 아니 말은 진짜 느려요. 오빠 이거 좀 해줄래? 자, 기름 바로. 롱롱롱롱롱.
나 안 해 리발. 하지 마. 해. 롱롱롱롱. 아 알았다. 내가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야. 롱롱롱롱. 여러분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아 이거 진짜 기싸움이라서 카메라 좀 뽑아. 진짜 할 말 있어. 잘 해볼게요. 저도 기름이다 그죠? 들어가라. 야 근데 사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 너네요? 당연하지. 난 아닌데? 나 야채 싫어해. 어쩐지. 가스라이팅. 오빠 옷이 근데 만신창인데? 왜? 아 만신창이네. 뒤질래? 뒤질래? 자 여러분 여기다가 자 이거 루추! 또 루추 루추 해야지.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100만 넘었으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유치한 거 같기도 하고 나이도 31이고 그런 거 안 할게요. 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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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웍 웍 웍 웍.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야채 익었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속초에서 가오리 포에드까지 6시간 운전해서 가가지고 하루 종일 밤샌 다음에 한숨도 안 자고 바로 다시 6시간 올라와서 은혜를 24시간 만에 봐서 좋았어요. 48시간 있으면 더 좋았을걸. 바로 와요 이 짱! 잘가 이래 끼야. 엄청 쫄깃쫄깃 하고 여러분 맛있는 스테이크가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 아 렌즈에 기름 묻었는데? 더 예뻐 보여. 나? 응. 더 묻혀야 될 것 같아. 야 이씨. 자 여러분 야채는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으니까 미리 빼둘게요. 이거 완전 육고기 같아. 여러분 단단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거 같아. 큰 버섯. 나 버섯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딴 얘기해? 약간 항정살 같아. 나 항정살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딴 얘기했다. 아.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다 됐다 바로 턴오프. 자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크 끝났는데 아직 여기에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요 간을 넣어줄 겁니다. 들어가라. 약간 이렇게 기름에 튀기듯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맛있겠는데 이거? 자 그리고 이거 튀겨질 때 아주 녹록한 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 거면요 에어프라이기를 해야죠. 저번 영상에서 광고를 받았는데 그 광고에는 요 간처럼 험난한 걸 넣고 싶지 않아서 애순이 다시 모셔왔습니다. 열어버려. 들어가. 닫아. 일단 200도씨 맞춰놓고 한 5분 정도 할게요. 파이어. 오 뭐야 에그 타르트 같아. 아닌데? 아니야? 턴오프. 예쁘게 올려줘. 여기 자리는 왜? 여기 약간 소스 같은 거. 나는 에어프라이 올릴라 했는데. 아 뭐야 망했어. 아 짜증나고 씨. 어 미안해 미안해. 에이! 여러분 이런 거 빨리빨리 치워놔야 됩니다. 아니면 음해가 또 리랄하기 때문에. 뭐야? 어 아니 아니 아니. 상마이 눈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 보세요. 엄마 눈치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3분쯤 지났는데 중간 점검 해볼게요. 땜 리발랄게요. 열어버려. 오 얘 되게 진해졌어 맞지? 이상하다. 먹을 준비 됐어? 아니. 응? 닫아버려. 자 여러분 다시 2분 지났습니다. 땜 리발랄게요. 열어버려. 위에 지금 막이 생겼고 안에서 지금 끓고 있거든요. 에어리언 알 같아. 자 여러분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 스테이크 가오리 간 튀김에 다니엘 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그냥 육고기예요. 이게 포크로 해도 잘 안 눌려요. 이거 안 뚫린다니까? 리친 느낌. 내 말을 지켜줘야지. 퇴. 어, 이거 좋아하네. 욕했는 느낌은 좋아. 내가 말했는데 왜 퇴 안 해? 퇴. 퇴. 아 그만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네. 자 그리고 여러분 간이요 간. 이거 두 개는 그래도 전복각이도 오리고기 같기도 한데 요거는 이거 어떻게 먹어? 막이 생겼어.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튀긴 거 먼저 해볼게요. 흰살 생선 냄새는 에어프라이. 못 먹겠다. 좀 봐. 냄새 맡아보게. 아 킁킁. 야 이리발 개 어이없네. 네 유행어 만든 거구나. 제가 발전했다 이거 인정할게. 너의 끙끙이. 이거는 생선 같아. 이거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난 알 것 같은데. 끙끙이. 아이씨. 자 여러분 그러면 스테이크 먼저 한번 축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스테이크 보시면 아무 소스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스테이크에는 바로 레리아리 롤을. 와랄랄라. 아 세스마다. 와랄랄라. 아 야야야야. 와랄랄라 하면 안 되지. 자 이 스테이크 한번 바로 썰어볼게요. 라삭. 자 여러분 가오리 스테이크입니다. 저는 가오리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먹어보고 어떤 맛이 한번 볼게요. 지금 촉감은 굉장히 좋아요. 초배를. 진짜 맛있어. 아니 그리고 안에 연골이 있어요. 연골이 식감이 더 좋아. 그냥 약간 미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오리 맛인데. 우와 라삭. 맞아 그래요 여러분. 가오리가 너무 큰 거는 맛이 없다 그래요. 지금 요 3kg 있죠. 요게 맛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초베르. 이건 뭐야? 이게 연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연골이 그냥 이렇게 하면 끊어져. 식감이 더 좋아. 이 연골만 먹어봐. 싫어. 한번 봐. 괜찮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연골을 먹어야 되는데. 나 생각하니까 그러네.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연골 많다. 왜? 입 안에 그게 있어. 저런 거 뭐지? 약간 살려줘요? 스테이크 이렇게 딱 썰어가지고 요거랑 파프리카 딱 올리고 아스파라거스 올리고 요렇게 산입에 딱 넣어보려고 했지. 투베르. 나는 조금만 줘봐. 요 정도? 맞아. 자 이렇게 손으로 또 손맛이니까. 아 진짜 싫어. 왜왜왜왜왜 왜? 어때서? 좋아해 받았잖아. 너 그럼 귀뚜는 어떻게 하는데? 안 하. 귀뚜 안 한다고 우리? 응. 어제 그럼 난 누굴 한 건데? 이 새끼. 아 뭔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맛있다니까 먹어봐. 추럭 추럭. 야 이씨. 괜찮지? 응. 어 맛있지? 여러분 표정 안 보이시죠? 모자이크 때문에 표정 괴롭갔거든요. 근데 진짜 뭐 괜찮은 거 맞아? 조금 써. 뭐가 써? 난 하나도 안 쓴데? 아 내가 여기만 한번 줬거든.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는데 지금? 잠시만 가오리 나 밤샜는데?
어때 맛? 괜찮아. 리치 느낌. 되게 딱딱한데 살은 부드러워. 알겠어. 그럼 나 금방 먹을게 이거. 뭐야? 아 사실 여러분 연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결이 있잖아요. 다 하나하나 연골인데 처음에 먹었을 때는 연골 식감도 되게 좋거든요.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연골이 좀 많아지고 그 거부감 같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간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간 한번. 아 진짜 비주얼 개록 같. 또 락됐다. 이거를 그냥 먹을 수 없어서 소금 하나 가져왔어요. 소금에 콕콕콕 찍어가지고 쳐 넣을게요. 초베르. 이게 잠시만. 약간 좀 느끼한 건 있어. 그럼 왜 입으로 마셔? 다 내가 마시게 이제. 어떤 맛이냐면 식감 자체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식감이 맞아요. 완전 그냥 문드러진 롱 같은 식감인데 역하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생선의 향이 나는 그냥 물컹물컹한 진짜 약간 치즈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생으로 드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진한 치즈를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공감이 가는 맛이에요. 아니 진짜 근데 건강에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투베르. 야 이거 새우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 들리면 그럼 밥에 비벼 먹어.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을 때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자 이제 에어프라이기. 아 이건 모르겠는데 한번 잘라볼게요. 라사? 오히려 얘 탱탱하다 맞지? 오히려 더 안 짓눌리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아 이거는 그 향이 달라. 이거는 횡한 내장 그런 맛인데? 뭐? 뭐? 돼새김치로 뭐라? 먹었어? 좀 남았어. 아 언제? 뭘? 토를? 어 토를 어? 가오리 개새끼야 밤새서 잡았네 이 개새끼. 와 여러분 이거는 맛이 처음 들었을 때 향부터가 너무 생선 비린내가 심해요. 물컹물컹한 거는 좀 덜하긴 하는데 생선의 내장 맛? 생선 구이 먹을 때 갈색깔 있죠? 그 부분 잘못 먹으면 굉장히 비린 곳이거든요. 딱 그 맛이 나요. 아 그래도 먹어봐야지. 이거만 먹으면 곰팡이 분들이 보고 실망하신다니까. 너 이런 정신이 없지? 너 안 먹을 거지 이거? 응. 부럽다. 좋음해. 한번 코 막고 향고 먹어볼게요. 먹어볼까? 너 먹어볼래? 조금만 이거 와 어떤 게 더 나? 그거는 약간 취향마다 확실히 다를 것 같아. 추릅추릅. 아 무서워. 아야야 할 수 있어. 입 개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이거 괜찮아? 난 아주 맛있어. 맛있다고? 개 내장. 아 나 그거 싫어하잖아. 어 맞아 맞아 개 내장. 오. 근데 맛은 괜찮아? 야 오 너무 디스커스팅한데? 내 스타일이야. 그럼 이거 먹어봐. 너 이거 안 먹었잖아. 똑같아 간이야. 야 오징어 맛인데 내장 맛. 오징어 내장 맛? 맛있어? 응. 여러분 은혜가 이래요. 은혜는 진짜 저러면 정반대예요. 맛있어요. 야 너 이거 가져라 채널 언덕 팀이야.